2007년 극장가의 대세를 거머쥐었던 스릴러, 그 마무리를 영화 가면이 할것 같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어제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백현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영화 가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벌집을 만들어놨네, 벌집. 흑인 남자를 죽인 연쇄 살인범을 쫓는 강력반 두 형사의 거침없는 수사와 액션을 펼쳐낸 영화 가면. 가면은 연쇄 살인범과 형사의 쫓고 쫓기는 스릴, 형사들의 은근한 수사 경쟁, 살인범 찾는 일에 빠져들수록 변해가는 연인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절묘하게 엮어냈는데요. 담배꽁초하고 머리카락 인자가 다르다. 가면은 정체모를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들의 이야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사건도 일어나고, 또 화려한 액션, 또 화려한 영상이 돋보이는 영화고요. 반전에 반전이 있는 감각적인 스릴러 가면. 김강우, 김민선, 이수경은 이번 영화를 좋아, 내가 통해 어떤 새로운 말도 연기를 못하고 선보이게 살지 마. 됐는데요. 각자 자신들 속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를 하기도 하고, 유독 어려운 장면을 소화해내느라 남모르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요, 직접 가가지고요, 한 번에 가서 몇 시간씩 해가지고 몇 개월인가? 한동안 배웠어요, 내일 하는 거를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도 스태프분들한테 전부 다 손질 다 해드리고요, 그랬어요. 신발을 펑첸다고. 이렇게 되게 얇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막 추격신이어서 막 100m 달리기를 여러 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선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못 걸어 다녔나 봐요. 추격을 하는 장면도 힘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장면 있고, 그래서 또 겨울이라서 좀 미끄러워서 많이 힘들었고, 또 자동차 추격신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이 터프하고 거칠 것 같은 이 남자 김강우. 하지만 실상 촬영 현장에서의 김강우는 터프하기보다 여린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보이기엔 되게 멋있는데 추위 되게 많이 타고요. 안에 정말 추울 때는 내복을 세 겹이나 입고 막 촬영을 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되게 멋있는 오토바이 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이렇게 스피드 있고 되게 감각적인 그런 오토바이 씬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은 너무 무서워해요. 사실은 너무 혼자 떨면서 나 이거 다치는 거 아니냐며. 저는 스피드를 싫어합니다. 아, 이봐요. 스피드와 추위, 다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아, 그리고 제가 왜또 내복을 또 입고 안에다가 이렇게 아대 이런 거를 많이 하냐면, 뭔데요? 핑계 궁금해요. 같지만, 제가 그 전에 했던 영화들 너무 다치는 영화가 많았어요. 무슨 영화요? 태풍태양도 그랬고, 뭐 실미도도 그랬고, 해안선도 아, 그랬고, 실미도 진짜. 자기가 자기 몸 챙기지 않으면은 그건 손해 날 수밖에 없는 영화를 많이 해서 핑계 같아. 여배우들 다 그냥 스타킹. 추워서 입었습니다. 예. 김민선과 김강우가 액션으로 동료애를 쌓았다면 선남선녀 김강우, 이수경은 사이사이 로맨스 장면으로 정을 돈독히 쌓았는데요. 벌써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강우, 이수경의 배드신. 이들의 배드신에 얽힌 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빨리 스피드하게 잘 끝났어요. 일부러 엔진했다는 얘기도 스피드하게 7시간 했는데. 네. 찍었어요. 정말이요? 진짜 7시간? 네, 7시간 찍었어요. 강우 오빠 자꾸 엔진을 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쑥스러워해서. 추경 씨가 너무 또 미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섹시하시고 단아하면서 또 청순한 매력을, 카멜레온 같은 배우기 때문에 제가 아니, 긴장을 그거하고 엔진을 한게 뭐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긴장을 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밖에선 배우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카메라 안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펼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영화 가면. 촬영이 끝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관객들과 만나게 됐기에 출연한 김강우, 김민선, 이수경의 기대도 무척 크다고 합니다. 놈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다. 12월 27일 저희와 함께 극장에서 정체모를 연쇄 살인범을 한번 같이 잡아보시죠. 가면, 얍!